제가 가방에 대한 영상을 찍은 지가 딱 12개월이 됐더라고요. 그리고 예, 이 가방은 한 14, 15개월을 썼을 겁니다. 시사용 후 사용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지금 이 가방의 정확한 명칭은 네, 여기 있죠. 다이와 사이드 피드백, 그러니까 피트백, 그러니까 딱 사이트로 붙는다 몸에. 가격은 62,000원입니다. 네, 가격은 62,000원. 굉장히 싸죠. 다른 가방에 비해서 싼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단종이 된것 같고, 구매했을 당시에도 색은 이색빈이 없었습니다. 제가 카모 되게 좋아했는데 카모를 못 구했어요. 그래서 이제 단점부터 얘기해 볼게요. 이 가방의 단점은 제일 문제가 그런 거예요. 노트북 장비 닫고 가방 안에 풀떼기도 많이 들어있고 지금 사용하던 가방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제일 단점 지금 속 안에 이 조그마한 포켓들이 있습니다. 여기 속 안에 여기 큰 거 두 개가 있고 이 앞쪽에도 두 개가 있습니다. 제가 여기다 이렇게 뭘 넣어놨죠. 근데 이게 잠금 장치가 없어요. 잠금 장치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? 이게 자꾸 빠져요. 빠져서 이쪽으로 붙어가 이렇게. 포켓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없습니다. 그래서 뭔가 넣어놨는데 없어. 한참 찾아보면 이 속 안에 떨어져 있어요. 속 안에 지금은 떨어져 있는 게 없는데 아무튼 요 포켓이 좀 이렇게 잠금 찍찍이라도 붙여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포켓이 두 군데다 네. 있는데 사실 좀 사용하는데 그렇다.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사이드 숄더백처럼 매는 건데 이렇게 매게 돼 있는데 허리벨트가 아주 이상하게 묶어놨습니다. 허리벨트 클립 방식이 아니고 양쪽 다 이렇게 이런 방식이에요. 길이를 맞출 수가 없어요. 사실 좀 편하게 왔다 갔다 해놓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흔들흔들 거리는 게 싫은데 아무튼 그냥 이렇게 걸어놓고 전혀 안 써요. 이것도 네. 허리벨트가 좀 클립이 달린 게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. 뭐 다 가격하고 상관이 있겠죠. 그리고 가방은 전 리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가벼워요. 제가 워낙 많이 고생이기 때문에 가볍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자꾸 이것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로드 거치대는 제가 일부러 단 거예요. 보시면 케이블 타이 보이시죠? 따로 샀습니다. 지금은 싼 게 많이 나오는데 이 다이와 거 이 정품 살 때만 해도 이것만 해도 한 3만 원, 요 플라스틱만 해도 3만 원이었을 거예요. 지금은 5,000원짜리도 되게 많아요. 그때는 못 구했어요.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로드샵이 몇 군데, 이거 보세요. 하도 숲풀 속, 예? 수축이 되어가지고, 아직도 이렇게 돼있어요. 그 로드 거치대는 제가 강제로 다른 거기 때문에, 예. 로드 거치대가 없는 백이라는 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.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를 케이블 타입으로 엮어놨죠. 근데 지금 가방 여기 단단한 재질이라 잘 안 꺾이고 되게 좋아요. 그래서 로드를 저는 이렇게 내가 꽂고 항상 보시면은 워킹할 때 예, 투로드 이렇게 해가지고 다니는 거죠. 그래서 이걸 보고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예, 그냥 로드워치대에 있는 가방을 못 찾아서 이렇게 강제로 달아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. 저는 그리고 이 가방의 이제 뭐 장점 쌉니다. 국산 가방보다 싸죠. 그리고 재질이 가벼우면서도 좀 빳빳한 재질입니다, 이게. 그리고 제일 좋은 점은 저는 이 가방 문이 이렇게 몸 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하도 많이 뭘 놓고 댕기는데 잘 안 잊어버려요. 다른 백들은 그냥 이렇게 열려있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댕기다 보면 이게
썰려 나갔는데 이거는 이렇게 딱 하고 되면은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되더라고요. 여기 앞에 쪽은 되게 잘 잠그고 당기고, 이거는 그냥 열어놓고 당기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장점? 그거 말고 또 있나? 가볍고. 제가 쓰기에는 뭐 기능들이 다 많아요. 포켓, 물통도 있고, 여러 개 걸 수 있는 것들도 있고. 여기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자켓도 이렇게 걸 수 있는 기능도 있고. 아무튼 저는 좋아요.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가방이고. 여기 보시면은, 제 가방 보시면은 이렇게 항상 선크림. 그리고 큰 모기약 싫어해서 항상 이 모기 기피제. 이거 보통 한 시즌에 세 통을 쓰는 것 같아요. 갖다 그냥 몸에 쳐 바르고, 예,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. 제일 자주 쓰는 거는 커터. 커터. 이것도 다이아건에, 커터도 다이아건데. 이것도 진짜 오래 쓰고 있어요. 이것도 한 3년 됐을 겁니다. 요 커터. 그 다음에, 여기에 롱노즐 항상 꽂고 다닙니다. 예, 하드베이트 쓰기 때문에, 수술할 때 요걸로 쓰고 있고. 그리고 앞에 또 포켓이 있어요. 여기 보시면은. 아, 요거는 쓰레기 봉투. 항상 쓰레기를, 예, 주술라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항상 걸고 다니는데, 지금 여기 빗대 들어있어요. 빗대 이거 안, 꺼내놨어야 되는데, 안 꺼내놔도 그냥 여기다 놓으셨고. 지금 최근에, 예, 바꾼 거예요. 1년 넘게 썼던 봉지는 너무 막 쓰레기 그날 많이 주워가지고 그냥 통째로 다 처리했고. 아이씨. 그 다음에 이제 이 포켓이 앞에 있어요. 이 포켓이 있어서 이거 되게 좋아요. 제 훅통들. 훅통이 요렇게. 제 노싱커, 뭐 노싱커라고 하지만 노싱커에 항상 가는 이 너트. 너트 이렇게 많이 갖고 다닙니다. 비드통에다가 해가지고. 이 너트는 제가 그랬죠. 7,000원인가 주면은 수천 개 줘요, 이거. 이 너트. 이거 두 개 달면은 무게도 한번 재봐야 되겠어요. 제가 저울이 없습니다, 지금은. 웬만한 것들은 다 있습니다, 여기. 이제. 예. 프리리그 잘 안 던지기 때문에 사실, 봉돌도 제 거는 하나뿐이 없는 것 같아요. 다 주신 거예요, 이거. 돌아다니면서. 보시면은 제 봉돌은 딱 요거 하나야. 바카스 거기서 산 거. 나머지는 다 주신 겁니다, 필드에서. 왜 이렇게들 버리고 가는지 모르겠는데. 이것도 내 거랑 똑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이런 크긴 산 적도 없어요. 다 주신 겁니다, 다 주신 거. 총알 싱커도 그렇고, 뭐, 훅, 저는 훅도 주워서 안 버려요. 다 이렇게 넣어놨어요. 이렇게 된 누워통을 포켓에다 딱 집어넣고 당기면은 좋더라고요, 저는. 이렇게. 좋아요. 제가 쓰기에는 딱 좋아요. 그리고 이쪽에는 보호시가 들어있냐. 예. 어머. 개구리. 개구리 두 마리. 진짜 비싼 개구리는, 아씨. 춘천에서 망가졌죠. 하드베이트 중에 이제 메탈 계열들.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. 아무튼 제가 뭐 이 가방에 대해서 불만이 그래도 조금밖에 없어요. 다른 가방들은 진짜 많이 조금씩 쓰고 다 교체를 했는데 불만이 거의 없는 가방. 무게도 가볍고. 너무 유어를 많이 가지고 다니죠. 제가 보통 이 통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통인데 지금 가을이라 가을?
겨울이죠. 지금 뭐 계속 접었으니까. 그 스푼이나 그, 응? 바이브들. 그냥 깊이 들어가는 이렇게 민호. 굉장히 깊이 들어가는 민호. 이것도 다 예, 중국에서 산 누워죠.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안 팔 겁니다. 이게 알리에서만 팔 거예요. 그다음에 이거 항상 갖고 다니는 것들. 민호 찐투는 없습니다. 다 중락이야. 이거 중락, 이거 중락. 메탈바이브 너무 오래 써가지고 메탈바이브 잘 안 잡히니까 오래 쓰나 봐요. 아무튼 이렇게 사드베이팅 이렇게 가지고 있는 루어는 아시죠?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어는 제블린 검정. 제블린 검정인데 다 아시죠? 제블린 검정이 제가 지금 한 4개 정도 나왔습니다. 이게 바이오에서 버트로 산 건데 통인가 샀는데 이제 3개 남았어요. 그래서 불안해서 중국에 찾아보니까 알리에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. 비싸요. 이거 싸진 않습니다. 중국제 하고 파요. 꼬리도 짧고 두툼해요. 더 두툼해. 이것도 한번 찍어봐야 되겠어. 영상을. 여기에 이게 없어요. 꼭 자리가 없어요. 그래도 훨씬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. 중국제 이거 한 봉에 2,000원이야. 이거 6개 들어, 아, 5개인가 6개 들었는데 2,000원이니까 되게 비싸. 아, 5개네. 드라이브 쉐드. 뭔지 비싼데 샀어요. 왜냐? 저는 이 제블린 검정이 없으면 불안하거든요. 세게 빼면 안 됩니다. 내년 봄에까지 파이오에서 나오든가. 파이오에서도 신형이 나왔는데 검정색은 또 없어요. 그리고 요거는 항상 가방에 일단 한 개씩 갖고 다니면서 구독자들 만나면 하나씩 드리는 거. 요거는 워낙 많이 가져다니니까 이렇게. 그러니까 이 가방이 저는 괜찮아요. 계속 쓸 거고. 우리나라 가방도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고. 항상 저는 로드워치대에 몸만 있는 사람이니까 와이드베이트도 이렇게 한 번씩 그냥 와이어레이트 와이어레이트 로드워치대가 걸려있는 좀 그런 가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다 말려서 털고 빨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, 제 가방에 로드워치 때문에 제가 그냥 강제로 간 거라는 거. 그리고 절대 가방에 딸려오는 게 아닙니다. 그건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좋다고 그러시는 분이 새해 본 계신 거. 그래서 오늘 리뷰 찍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사용하는데 문제점이 그래도 거의 없는 그런 이 가방에 대해서 오늘 리뷰를 찍어봤습니다. 이게 한 방에 찍어가지고 뭐 편집할 게 없네. 금방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방어권은 못 잡았죠. 그 방어리 S를 잡았죠. 끝. 끝.